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전세금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250채를 가진 부부와 공인중개사를 출국 금지하고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집주인 부부와 지난해 6월 1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A씨. 같은 달 같은 면적 매매가는 1억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나 났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을 계약 1년 전 1억 원에 샀는데 최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가가 더 높아진 매물을 골라 오피스텔을 250채까지 늘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돈 없이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집주인을 아는 동탄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갭투자로 해서 그럼 누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한 번에 여러 채를 구입하려고 했으니까 전세가가 더 높은 매매를 급하게 파시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물건들만 저희들은 안 했어요. 하러 다니니까 걱정돼서 그분은 독특하게 그 부동산 하루만 거래를 해서요.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집에 세금까지 떠안게 됐다는 피해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된 상황. 경찰은 집주인 부부와 계약을 대리했던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다세대주택 380채를 사들여 보증금 140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조직적 전세 사기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